Karibuni kwa duka letu. Asante. Munataka nini? Rafiki yangu anataka chumvi na mchele. Munahitaji nini zaidi? Mimi ninahitaji mboga, matunda na unga. Subirini kidogo. Ndio, nitapika chapati. Nisaidieni begi lenyu. Jambo, j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스와일리 시간입니다. 함잠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 배울 표현은 쿠타카 원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오늘 배울 표현에 앞서서 우리 먼저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리안코 은주리 아바리안코 은주리 오쿠살라 와이리 오 와이리 브라더모사 우나주와 와타엔다 와피 와우 와타엔다 유간다 오 와타엔다 유간다 사파리 엔젤마 사파리 엔젤마 과이리 Wewe unaenda wapi? Ah, mimi ninaenda sokoni. Utanunua nini? Nitanunua matunda na mboga. Haya, siku njema. Ndiyo, asante, siku njema. 네, 복습 잘 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누누아, 누누아를 배웠어요. 그쵸, 누누아를 배웠어요. 오늘은 원하다를 배울 예정입니다. 한 번씩 따라해봐 주세요. 가리보니 과두칼레투 가리부니 쿠아두칼레투 음나타카니니 음나타카니니 라피키양구 아나타카 춘비나 음첼레 라피키양구 아나타카 춘비나 음첼레 하야 수비리 키도고 하야 수비리 키도고 나 우나이타지 니니 자이리 나 우나이타지 니니 자이리 미미 이따 니나이타지 온가 미미 니나이타지 온가 이따피카 자파티 이따피카 자파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카리보니 환영해요 여러분들. 쿠아 뉴카라 그랬어요. 뉴카는 가게를 얘기하겠죠. 가게 레투 우리의 가게에 온 걸 반영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음나타카 니니 너희들 음나타카 뭐 원하니? 니니는 뭐? 무슨? 어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음나타카 너희들은 원한다. 니니 뭐를 원하니? 음나타카 니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친구랑 같이 왔나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피키 라피키는 친구죠. 어떤 친구야? 양구 라피키 양구 나의 친구는요 아나타카 그녀니까 아가 들어가겠죠? 아나타카 그는 원하다 아나타카가 되겠어요. 아나타카 뭘 원한대요? 춘비 소울트 소금하고 음첼레 쌀을 원한다고 합니다. 춘비나 음첼레 라피키 양구 아나타카 춘비나 음첼레 하야 오케이 수빗 기도고 오 수빗 기도가 뭘까요? 바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빗 기도 기도가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나 우나이타지 니니자이디 우나이타지 니니자이디 오히타지라는 표현도 여기 지금 쓰여 있는데 우나이타지 너는 히타지 필요하니 히타지는 필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뭐가 필요하니 자이디 더 너는 뭐가 더 필요하니 우나이타지 니니자이디 왜냐면 지금 친구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것도 물어보고 있어요. 미미 나는 니나 히타지 저는요 저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우가가 필요해요. 우가 뭐 우가가 플라 밀가루 종류가 되겠네요. 어떤 밀가루가 필요하대요? 니타 피카 자파 자파티 그래서 피카는 요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피카 아니고 피카입니다. 요리하다라는 뜻인데 자파티는 이 나라 케냐 음식인 뭐라 그럴까 부침개 난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네, 그런데요. 니타 피카 자파티는 나는 타 배웠죠? 할 거야. 피카 요리할 거야. 뭘 요리할 거야? 자파티를 요리할 거야. 그러니까 자파티에 사용할 밀가루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타이얼 루그를 보러 가보실까요? 아리 보니 과 루카레투. 나타카 니니? 타피키 양구 아나타카 춘비나 음체엘레. 하야, 수비리 기도고. 나제 나이타지 니니 자이디 미미 니나이타지 운가 니타피카 자파티 하야 카리부니 안타테 카리부니 과 두카레투
Mnataka nini? Rafiki yangu anataka chumvi na mchele. Haya, subiri kidogo. Na, mnahitaji nini zaidi? Mimi ninahitaji unga, nitapika chapati. Karibuni kwa duka letu. Mnataka nini? Rafiki yangu anataka chumvi na mchele. Haya, subiri kidogo. Na unahitaji nini zaidi? Mimi nahitaji unga, nitapika chapati. Asante. Oh, habari nzuri. Unaenda wapi? Ninaenda sokoni. Ah, utanunua nini? Nitanunua chumvi na mchele. Na wewe je? Oh, mimi nitanunua unga, mboga na matunda. Oh, sawa, twende. Okay, twende pamoja. Habari yako? Habari zenu? Nzuri. Karibuni kwa duka letu. Asante. Mnataka nini? Rafiki yangu anataka chumvi na mchele. Mnahitaji nini zaidi? Mimi ninahitaji mboga, matunda na unga. Subirini kidogo. Ndio, nitapika chapati. Nisaidieni begi lenyu. Sawa. Mchele. Chumvi. Chumvi. Chapati, mboga, na matunda matatu. Ya, tatu. Oh, asante. Nahitaji shilingi 500. 500? 500. 500 shilingi. Asante. Karibu. Murudi tena. Ndiyo. Asante. 과일이. 여러분, 다이얼로그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원하다라는 표현도 배워봤고요. 비타지, 필요하다라는 표현도 배워보고 그리고 피카, 요리하다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난 시간에 왈리가 쌀, 밥이었죠. 왈리는 요리가 된 밥,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밥을 얘기하고 음첼레는 뭐냐면 쌀, 그 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쌀, 요리 안 된 생쌀을 음첼레라고 합니다. 그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춘비 소금 나왔는데 여러분 설탕 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설탕은 뭐라고 하냐면 수카리, 수카리, 수카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쿠펜다, 좋아해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일이